한국계 아내를 얻어서 화제를 모았던 니콜라스 케이지가 모레 한국에 옵니다.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부인 앨리스 김도 물론 함께 옵니다. 미국에서 3주 이상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올 연말 최고 화제작 내셔널 트레저 홍보가 방안의 목적입니다. 어떤 내용의 영화를 가지고 오는지 김기준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미국 초기 대통령들이 숨겨놓은 보물을 찾아 나서는 모험을 그린 영화 내셔널 트레저가 올겨울 최고의 화제작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비밀 결사 단체인 프리메이슨이 곳곳에 남긴 비밀스러운 상징을 주인공인 게이츠가 풀어가면서 보물에 접근해가는 모험을 그리고 있습니다. 니콜라스 케이지 주연의 이 액션 영화는 지난 주말 1710만 달러를 벌어들이며 미국 흥행 1위를 이어갔습니다. 3주째 전미 박스오피스 1위를 이어가며 벌어들인 돈이 벌써 1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팀 앨런 주연의 코미디 크랭크 가족의 크리스마스와 톰 행크스 주연의 폴라 익스프레스는 각각 1170만 달러와 1100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데 그쳐 내셔널 트레저의 1위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영화의 흥행 성공으로 주연을 맡은 니콜라스 케이지는 팬들의 주목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코네어, 더 록 등의 작품을 통해 연기력을 인정받았던 니콜라스 케이지는 이번 작품을 위해 철저한 준비를 했습니다. That's the sensation I got, you know, that I'm looking at all these things like the Liberty Bell and Lincoln Memorial and standing in the room where the Declaration was in fact signed by all the founding fathers that were there. And I thought, wow, it's amazing how young our country is and how important this place is. 전문가들은 내셔널 트레저의 수입이 기존 니콜라스 케이지의 최대 히트작인 더 록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96년 영화 더 록은 1억 3,400만 달러의 수입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성공적인 출발을 한 영화를 들고 니콜라스 케이지는 모레 저녁 서울에 옵니다. 내셔널 트레저의 시사회와 홍보 행사 참석을 위해 유럽에 체류 중인 니콜라스 케이지는 모레 한국에 도착해 다음 날 13일 공식 석상에 나섭니다. 이번 방한에 함께 오는 것으로 알려진 니콜라스 케이지의 한국계 부인 앨리스 김도 뉴스에 초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니콜라스 케이지는 한국계와 결혼하면서 주위에서 보인 이상한 시선을 내셔널 트레저의 성공으로 떨쳐버렸습니다. 화려한 물거리와 탄탄한 구성으로 미국에서 인기몰이를 계속하고 있는 영화 내셔널 트레저는 오는 31일 우리나라에서 개봉합니다. YTN 스타 김기중입니다.